문재인은 외교 감각 없는 사람이다. 글로벌 감각 하나도 없어. 외교 잘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촛불혁명을 이끈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이라는 프레임이 해외 언론에 타전이 되면서 먹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바둑 둘 때 몇 집 두고 바둑 두는 거지. 문재인은 촛불혁명 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거국 중립내각 타령만 하고 이재명이 판을 다 깔아놓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지가 촛불 대통령이라고. 그거 가지고 해외 언론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평화적인 시위로 헌법을 통해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됐다는 걸로 굉장히 우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건 어느 정상회담 가건 일단은 대우를 해줬다. 무슨 글로벌 감각이 있냐? 변호사 시절에도 교활한 짓을 하고 퇴직자들의 퇴직금 120억짜리를 말아먹는 무슨 인권이 있고 글로벌 감각이 있고 보수 적폐랑 한패가 돼서 예전부터 밀정 짓을 하던데 노무현 정권 때부터 노무현의 개혁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짓을 임기 초반부터 하면서 옆에서 노무현을 속이고 밀정 짓을 한 게 문재인인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 전방송파. 대본 없으면 연설 못해 문재인은. 노무현의 연설, 이재명의 연설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끝도 없이 나와. 한두 시간 대본 없이 연설 강연 가능해. 노무현이건 이재명이건. 문재인이 강연한 거 있으면 찾아봐. 대본 없이 강연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링크 좀 보내봐. 내가 못 찾겠더라고. 탁현민이랑 대본 써주는 작가들이 성군으로 만들어준 쇼 대통령이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세련된 외교 잘했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김현종 차장이 다 한 거야. 김현종이 진짜 실력자야. 운빨 좋게 김현종이 그 밑에 있었지. 김현종은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때 싸웠잖아. 김현종 차장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 무게 제한, 액체 연료, 고체 연료 바꾸는 거 모든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다 풀어버렸어. 혼자서 다 했어. 문재인 그런 외교적 능력이 있냐? 문재인은 박근혜랑 19대 대선 때 토론하는데도 모자른 박근혜를 제압을 못하더라. 아무 능력도 없고 정치인으로서 아무런 업적도 없는 대통령이 된 거야. 보수랑 한패가 돼서.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업적을 이뤘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써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떤 업적이 이뤘나.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되기 전에 아무런 업적도 없어. 찾아봐.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업적이 없는 거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문재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입법부니까 법을 만드는 거야. 아예 법안을 발의조차 안 했어요. 0건 법안 발의 45건 미만 의원들만 뽑아놓은 건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1등이야. 0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보수 적폐랑 한몸이 돼서 꽃길 걸으면서 편하게 대통령 된 게 문재인이의 실체야. 그걸 모르면은 민주당 지지한다고 하지마. 정치에 관심 끊어. 민주주의를 괴멸시키는 세력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오히려 대통령 못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선 나오면 대선 때 이재명이나 찍어 그냥.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노무현도 가시밭길을 걷고 김대중도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차례 있고 목숨 걸고 대통령들이 됐는데 문재인은 노무현 파리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야. 노무현 오른팔도 아니던 노무현 죽고 노무현 장례식 때 원래 문재인은 상주가 아니었다? 이해찬이 증언해줬어. 문재인은 노무현 장례식에 상주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지가 상주라고 설치고 다닌 거야. 노무현 파리하려고 문재인과 수박들이.